성악, 가요, 네, 다 했죠. 뭐 노래 자랑을 하든 뭐 어디 가든 연습 겸 뭐 놀 겸 가는 노래방에서 못 푸는 곡. 못 푸는 곡. 저희 저 첫곡 맨날 뭐 부르죠? 한 지 2년 됐는데 원래는 아니, 네. 부르던 거. 얘 항상 부르는 거 이수야. 이수 노래랑 이수 원래 귀로랑. 귀로랑. 네, 왜냐면 수업곡이었어요. 2년. 2년 이선이 2년 많이 부르고 귀로 많이 부르고. 귀로 많이 부르고. 그거 아니면 이제 뭐 이수 신곡 나왔다 그럼 그거 첫 곡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죠. 근데 보통은 이제 약간 나올 노래를 한 곡 그냥 귀로 같은 걸 딱 부르면은 그 다음 곡이 좀 편하다. 그다음부터 웃긴 게 다른 애들이 뭐 첫 곡부터 귀로를 불러? 첫 곡부터 엑스더스를 불러? 이런 식으로만 나오죠. 첫 곡을 그렇게 불러놓으면은 좀 저는 목이 잘 풀리더라고요. 텐션 올려놓는 거. 네. 여기 이게 첫 소리를 좀 위로 많이. 네. 네. 뭐 공명미 피치 올려놓는 거기도 하고. 화려한 불빛으로 그렇게 높나요? 아닌가요? 사랑한단 말은 사랑한단 말은 이 정도 같은데 네. 이걸로 그냥 좀 가볍게 불러놓으면 이렇게 그 다음 곡부터가 위쪽에 좀 잘 떠있어가지고 왜냐면 저희가 보통 또 노래방 갈 때 가장 걸치고 가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먹고 이제 싸우죠. 음악 얘기하다 싸우면은 무로 가는 거야 다. 증명하려고. 그리고 저희 그 노래방 가기 전에 분위기 어떠냐면요. 만약에 이제 코로나 전에 뭐 버즈 준기 형 생일이야. 또 누구 생일이야. 모르는 사람들 8명 있어 그러면은 거기에 저희가 사실 못 껴요. 잘 못 놀죠. 우리끼리 음악 얘기하는. 그쪽에서 왔어요. 굉장히 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도 사실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데. 중간에 껴서 처음엔 진짜 개지랄 떱니다. 친해지고 싶어서 저희도 되게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뭔가 잘 어울리지 못해요. 그럼 결국에 셋이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요. 요즘 테이블에? 테이블에 따로 앉던지 뭐 승호 없으면은 이렇게 한 테이블이야 길어. 그러면은 모네가 내 옆으로 슬금슬금 막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자기 님 첫 말이 이거야. 님, 제가 이번에 재밌는 거 발견했는데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이러면서 소리 막 들려줘. 이거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래, 그럼 나도 들어보고 내 생각에는 여기서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리고 둘이 막 얘기를 해. 근데 그러다 보면 사실 2, 30분 뭐 지나버려. 그럼 이제 앞에 계신 뭐 남자분이든 여자분이 보통 여자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니네끼리만 놀지 말고 우리랑도 같이 얘기해. 라고 말하면은 음악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개 질색팔색을 합니다. 상당히 지루해 하더라고요. 왜냐면 음악 얘기하면 처음에 되게 관심을 가져요. 왜냐면 걔네들이 아는 건 뭐 무슨 아이돌 얘기나 연예계 뭔가 그런 썰인 줄 아는데 가성에 대한 전문학적인 얘기, 힘으로 듣다 보면 얘기, 네. 못 때리는 무슨 네. 논자, 공자 네, 뭐 그런 얘기 그런 것처럼 논어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그 듣는 애들 반응이 그럼 우린 또 이게 약간 수업하는 것처럼 설득을 시켜. 더 쉽게 말해주냐고? 자꾸 왜냐면은 중세 시대에 그랬고 이게 이렇게 갔어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줘. 그럼 역사 얘기하면 또 애들이 아네 또 이러고 뭐 노래방 얘기하면 이제 지향성 마이크 얘기 막 졸라 하다가 노래방에서 뭐 어떤 거 잘 부르게 되고 그럼 아 그거는 이제 지향성 마이크니까 마이크는 이렇게 잡아야 되고 뭐 이러이러해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겁나 하면 애들이 이제 말을 안 붙이죠. 그렇죠. 또 못 푸는 노래 모네님은 모네는 성악곡 뮤지컬 곡 불러. 맞아요. 그거 저 부르고 막 황금 이런 거 부르고 그런 거 영웅 이런 거 이런 거 많이 남자 여자 따지지 않고 그냥 막 조수미 노래 부르고 조수미 노래 부르고 조수미 노래는 술 먹고 마술 때 좀 올리면 마술 올리면 부활 비밀을 자주 불러요. 부활 비밀 그것도 부르면 또 부활 노래 계속 받아갖고 다시 시인하게 부르다가 사랑할수록 부르고 애들도 이제 처음에는 그 같이 가신 분들도 오 재밌다 하는데 저희끼리 좋나 보다 집에 가죠. 그 사람들 자꾸 감상하고 자꾸 마시고 왜냐면 마이크를 안 그분이 안 주는 것도 있고 안 잡으시죠. 제가 그래서 오히려 음악하는 사람들이랑 많이 가고 저희는 그렇죠. 승호 양승호님은 보통 김경호 노래 많이 부르고 이 친구도 바람기억 보통 첫곡 바람기억 많이 부르고 옛날 노래 이제 또 90년대 노래들 그쵸. 우리 나를, 많이 나를 사랑할 그런 거 부르고 또 꽂힌 날이 있어요. 또 저희가 뭐 갑자기 뭐 이 약간 명곡인데 묻힌 것들 조성모 피아노 사랑이 이젠 잊을 않네요 붙잡아도 소용없대요 이런 거 우리끼리만 꽂혀가지고 졸라 부르죠. 그럼 이제 모네 옆에서 아픔 쩍쩍 하다가
이제 지도 존나 뮤지컬 노래 부르면 우리 또 하품 쩍쩍 하고 남의 노래 잘 안 듣고. 맞아. 아, 재밌죠? 진짜 안 간 지 오래됐다. 아 그러니까. 물구나무 서서도 노래 부르고 별의별 짓 다 했었는데. 과연 물구나무 서서 나을 노래 부르면 피가 쏠리나 안 쏠리나. 아, 그냥 물구나무 서서 쏠리는데 그러니까 싸비 딱 들어가면서 으악! 눈이 튀어나올 뻔하고 혈압이 터질 뻔하고 진짜. 아 이게 그 우리가 압을 올린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복부 핀덩 되면서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라오잖아. 올라오는 것들이 위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물구나무로 서서 해봤더니 아래로도 내려오더라. 그것도 있고 승우는 약간 가볍게 우리 믿음으로 부르는데 소리 되게 좋아졌네. 근데 나는 이거를 가볍게 불렀지. 난 또 우리의 이렇게 불러버리니까 물구나무 서서 압이 팍 치는 거야. 밑으로 막. 아 그때 진짜 별 봤습니다. 아 진짜 제가 먼저 쓰러졌어요. 왜냐면 나 아랫소리를 갖고 하려다 보니까 내전율이 생겨서 압력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승호는 이렇게 가볍게 불러버리면 되니 불 부르고 막 이런 걸 하니까. 근데 또 나는 아랫소리 만들고 싶고 그래갖고 전 제가 먼저 포기했었죠. 여러 가지 뭐 우리는 노래나 소리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을 많이 했죠. 재밌겠죠. 술 먹고. 해봤죠. 아 옛날에 90년대 노래방 가면은 8888 누르면은 그거 있었어. 아 해서 그냥 목 푸는 노래. 어. 1번 누르면 아리랑 나오고 뭐 그런 거 노래방 가서 많이 불렀었는데 어렸을 때 뭐 어떤 거 많이 부르셨어요? 지금도 존나게 어리지만 재밌게요. 저는 예, SG 워너비. SG 워너비. 네. 그리고 고음이 안 돼서 랩을 많이 했죠. 아. 네. 야 말도 안 된다. 모네에게 고음이 안 돼서 랩을 많이 했어? 그치. 뭐, 안 그때 뭐 중고등학교 때 얘기지? 네. 아. 안 되니까 한이 맺혔고. 왜 저도 맺혔고. 저도 진짜 못했어요 그때. 근데 저도 뭐 고음 노래 많이 부르긴 했는데 못 올라가고 키 많이 낮추고 부르고. 저 때는 뭐 내 눈물 모아. 자. 그로 하나 둘씩. 근데 이제 좋다. 그 뒤에는 못 부르지. 저는 랄랄라. 안녕 내 사랑 그대여 이젠 내가 지켜줄게요. 못난 날 믿고 기다려줘. 어 많이 불렀죠. 저희는 사실 MC 더 맥스 세대잖아요. 아 그쵸. 네. 저 서태지 세대 한 살도 살 많은데요. 문차일드 때 문차일드 때 문차일드 세대죠. 네, 그렇죠. 태양 같이 아 귀천 부르다가 진짜 귀천 가죠. 하늘에 태양은 가득히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남겨진 추억. 고 이때 집에서 빌라 그때 빌라 살았는데 그때 집에서 금지대 사랑 부르다가 이제 컴플레인이 나온 거야. 시끄럽다고? 아니 옆에 학생은 음악 또 오디오를 어떤 걸 쓰길래 그렇게 아. 오디오를 그렇게 노래를 크게 듣냐 이래가지고 뒤지게 혼났어. 그거는 사실 공명이력에서도 볼륨이 개빡센 거잖아. 귀여웠다. 저도 저희 집이 5층이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1층에서 알아. 들린대. 5층에서 불렀는데 그때 그래서 어떻게 불렀냐면은 반음 이거 만들었었는데 프링글스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뒤에 송곳으로 푹 찌르면 구멍 나요. 그렇죠. 여기다 한 20개를 내요. 그리고 똑같이 두 통 다. 그리고 두 통을 이렇게 이어서 붙이는데 이 통 안에 여러분들 소음 있죠, 소음. 약국에서 팔면 1,000원이면 사요. 거기서 진짜 조금만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숨 쉬는 게 막혀. 처음에 한 통에 구멍 한 20개 뚫어서 소음 이렇게 꽉 채워서 넣는데 다 풀어가지고 넣고 이렇게 후후 해봐. 그럴 때 공기가 잘 통해야 돼. 안 그래도 이게 두 통이 되면은 덧바세지. 그리고 아 근데 좀 작다. 그럼 밑에 휴지 한 장 정도만 해가지고 이제 딱 해서 이제 테이프로 감고 위에다가 수건으로 감쌌어. 그리고 이렇게 하고 노래 엄청 불렀었어. 아... 미친놈처럼. 되게 안타까운 건 자기 소리가 안 들리는 거. 아 귀 막으면 되죠. 아, 그래도 소리라는 걸 내고 그 흡음을 어, 하고 아, 노래 하고 하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야 그때가 진짜 좀 감성적이지. 그죠. 옛날 그거를 어디서 봤냐면은 그때 당시 이제 락타운이라는 사이트 있었어요. 그 사이트에 저 방금 하는 만드는 법이 올라왔어가지고 했는데 뭐 요즘에 저희 학원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박스이지 안에다가 흡음지 붙여가지고 프라이머리 에디션 머리에 딱 쓰고 이러고 부르더라고. 그리고 귀에 귀마개 하나 꽂고 자기 소리 들으면서 귀 막고 부르는 거 되게 좋아요. 그치. 이거 막아야지 이제
자기 소리 잘 들리긴 하잖아요. 이제 노래방 가서 만약에 컨디션을 탄다. 그럼 귀 막았다 띄었다 막았다 띄었다 하면서 마이크 움직이지 말고 이렇게 불러보시면서 녹음해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성악! 가요! 야, 우리만 재밌는 거 아니야?